그러네.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은 제작자 이름이 WH예요. WH.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H? 그 예전에 검은 고양이의 이야기나 그런 거 만드신 분인데요. 네, 제작자 이름이 WH입니다. 사람을 불러봐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저 창문으로는 바깥이 보이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부금 또 없냐? 오, 발소리가 있군요. 이 제작자분도 부금을 없이 게임을 만드시는데, 이번엔 발소리가 있군요. K라는 문자가 적혀 있다. 대사 스킵. F5키를 누르면 화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란치가 레벨 4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자해야 한다고? 그런 게 있어? 올바른 순서대로. 잠깐만. 바닥에 L이란 문자가 적혀 있다. K. 아무것도 없다. 신경 쓰이는 건 없다. L이랑 K밖에 없는데, 지금? U. A, L, K, U? 뭐야, 이거? 근데 L, K, U밖에 못 찾았어. 아, C 있다. 결국 럭이잖아, 럭. 럭이에요. 오. 오가 있네? L, K, U, C, O. 아, 언록인가 보다, 이거. 그러네요? 언록인가 보네요?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그렇지. 오, 뭐야, 이거. 언록. 잠근 걸 풀다. 해제하다. 엔딩은 두 개예요. 문에 잠금, 입력 잠금이 걸려있고 무언가 꽃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잉글리시, 문자를 입력할까요? 잠깐만. 아, 두번 틀리면 죽어요, 아예? 여기도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나뭇가지를 꺾을까요? 네. 나뭇가지로 침대 밑을 조사해야 되나 보구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못 가. 아마 손에 닿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잠겼다. 그런 것 같은데? 종이가 끼워져 있다. September, April, June, November, February. 9월, 4월, 6월, 11월, 2월? 아니요, 누르고 해볼까? 나뭇가지 집어넣어볼까? 그러네! 덫이 있었던 것 같다. 덫이 있었대요. 가위를 손에 넣었다. 가위가 있구나. 가위가 있었구나. 인형을 찢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펜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역시 이거구나. 벤치로 저기 뭐 잠겨있는 거풀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죽었냐? 아, 원샷 원킬이야 이거? 아까보단 낫다고요? 네, 아까보단 나아요. 솔직히 아까보단 나. 아까는 진짜 아 이거 뭐였지? 또 까먹었어. 아니 아까 게임은 내가 상상도 못했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튜브에도 올려야지. 개쩌는 게임인 줄 알겠지. 유튜브에도 올리면 개쩌는 게임인 줄 알겠지. 나 같은 사람 있겠지. 야, 이씨, 저기서 날아오네. 시선 마주치면 죽는구나. 맞아, 요런 게임이 있었어. 아, 이거. 일직선만 바라보는 게 아니었네. 모가지를 때려. 잠겼다. 아니 아무것도 없네? 이제 없어요. 하나 있나? 하나 있네요. 하나 저기 있다. 일기구나. 저 작은 창문으로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어느덧 날짜를 세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 녀석들이 가지고 오는 식사는 도저히 식사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어제는 옆에서 심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이제 틀렸다.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정신 안정제. 올 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위치에서 둘 하나. 결국 여기네? 열쇠 얻었다. 유튜브 메모장. 메모장 얼마나 좋아요. 약간 채팅 리젠이 안되니까. 저게 슈마메 할때는 유튜브가 리젠이 장난이 아닌데 슈마메 안할때는 사실 유튜브가 채팅이 리젠이 잘 안돼. 이미 제 골수 팬들은 유튜브에서 모두 보시던 분들 거의 다 트위치로 넘어와가지고. 아 뭔데? 아 이걸 세이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냐? 아 진짜. 일단 이거 먹을게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열라는 거야? 이거야? 와 세이브구나 여기가. 이상한 모습의 남자가 서있다. 머리통이 모니터다. 얼굴 부분에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오늘은 쭈꾸루인가요? 네. 위층에 있던 사람입니까? 음악 봐. 제 이름은 타이베이 3065라고 합니다. A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메뉴에서. 그래. 다행이야.
체크포인트 찍었다 드디어. 이게 뭐지요? 색깔 섞이라고? 노랑과 빨강이 합하면 오렌지 되는 거. 아 핑크예요? 아 핑크다 핑크 핑크. 아 맞다. 아 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맞아 핑크예요. 핑크예요. 바보 멍청아. 이게 이러고 끝이네? 버섯순이 머리 색깔이라고? 그러네. 그럴싸하긴 한데. 제가 빼볼까요? 책을 뺄까? 아! 뭐야 이거. 헐 세상에. 켜지는 소리가 났다. 헐! 이거였다니. 인골이 있다. 2층 비상계단 열쇠. 저거구나. 1층이다. 시설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세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책에 꽂혀 있다. 이번에 죽으면 세이브 할게요. 종이 조각 있네. 3? M, AND, IF, 8? 잠겼다. 숫자 표현되어 있고 펜이어 상부에는 색이 칠해져 있다. 누르면 위쪽에 감시자를 부를 수 있다고? 잠깐만요. 여기 뭔데? 아 여기 세이브네. 여기에 세이브가 있네. 정시 안정제 여기 있고요. 어쩌라는 거지? 아니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아 이거 뭐냐? 그 종이로 쓴 색깔의 영어 월자? 빨간색은 2월이었고 초록색은 6월이었어. 그러네요. 요게 맞았다 이 말이야. 지하가 있네요. 근데 오 여기도 있어? 혹시나 해서 뒤져봤었는데. 방탈출인가요? 네. 뭐죠 이거? 게임 겁나 까다롭네 이거.
설마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분 게임에 근데 특색이 이래요? 어? 입력판에 English라고 적혀있다. 영어로만 입력하라고? 뭐 아무런 힌트도 없는데? 제발 영어 그만 좀. 당신은 예상외로 우수하군요. 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뭐 말리진 않겠지만요. 아래쪽은 잠겨있었죠. 예비 열쇠라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가시겠습니까? 하지만 공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요. 저 언젠가 당신의 안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쇠 대신 A를 두고 간다면 드리도록 하죠. 어차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나쁜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버려. 바이! 나 궁금한 게 세이브 할 곳이 없었어요. 아니 세이브 할 곳이 없었다니까? 세이브 하려면 도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근데 세이브 너무 박하다. 솔직히 세이브 너무 박해요. 이거 이 게임 세이브를 제한을 걸어놓고 이렇게 박하게 하면 어떡해. 걔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당한 컨트롤 게임이 아니잖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함정 걸려서 딱 죽는데. 아 여기 있다. 먹겠습니다. 엔딩이요? 둘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엔딩 하나 보고요. 현관 열쇠 여기 있네? 너 이놈 자식 나 버리고 갔지? 괜찮습니다. 그분은 걱정할 거 없다고요?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야 이거 길 외워야 돼? 설마? 야 이거 길 외워야 돼. 역방향이니까. 정방향일 때는 괜찮았는데 역방향이니까 길 외워야 돼요. 시험은 끝이라고? 사람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요 여기? 밖으로 나가기까지 과정을 집계하고 데이터 해석을 행합니다. 당신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도중에 나와 합류한 것은 이때를 위해서지. 출구로 나가면 처리하는 것이 규칙.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씨. 지네딘 볼까? 지네딘 볼까 이거? 이거 지네딘 조건은 사이트에 적어주셨어요.
사이트에 적어주셔가지고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직 진행된 조건을 확인을 못했어. 좀 읽을게요. 읽을게요, 일단. 잠깐. 그 시험체는 어땠나?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귀중한 개체였다는 뜻이겠지. 조속히 데이터를 해석하자고. 엔딩 두 번째, 퍼포먼스 테스트. 아마 그 상자들 내가 못 열었으니까 이런 엔딩이 나온 거 아닐까요? 이 식물 완전히 말라있다. 잘 보니 흙에 무언가 묻혀있다. 진짜 쓰레기다. 이걸 어떻게 찾아, 이씨! 아,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좀선 넘었지 않아요? 2층 비상계단 열쇠. 인골이 있다. 인골이 있다. 뼈 아래 무언가 있네요. 세번 조사해야 돼요. 이제 겨우 위층으로 갈수 있었다. 방 중에 하나 철제 상자가 있었는데 잠금 해제 소처 힌트 같은 것을 입수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을 읽고 여기에 글을 남긴다. 종이 위 뒤에 왼쪽에 곰이라고 적혀 있다. 왼쪽에 곰이라고 적혀 있다고? 라벤더. 라벤더. 세상에. 어딘가에 박열쇠를 얻었다. 야. 아니 근데 나 벌써 레벨 3이야. 종이 조각. 테이프라도 있으면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레벨 3에서 넘어가면 죽어요. 이곳은 이렇게 의미 없는 대화만 계속 나누면 친밀도가 올라간다 이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대화인가 봐. 이모티콘인지 뭔지 이전에 도전해 봤습니다. 취향에 맞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시야에 들지만 않을 괜찮아요. 아! 이게 진찰실이었어? 그렇군요. 부쳐진 종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 이거였구나. 요거였구나. What are the thing that Adam and Eve ate?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 애플 아니야? 정신안정제.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것은 정신안정제. 애플이죠, 애플. 왜 이렇게 선악 아리구나. 그냥 사과라고 하면 되지. 왜 선악과라고 그러세요? 사과라고 그러면 될 걸. 자, 갑시다. 두고 가지 않는다. 여기서 대화하면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열쇠와 교환해 주십시오. 여기서 대화 한번 하면 돼요. 열쇠를 가지고 방에서 나가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믿으시고. 아셨죠? 네, 이러면 됩니다. 정했나요? 그러면 이제 두고 온다 하면 되겠죠? 아, 어차피 두고 가나 두고 가지 않나 똑같았구나. 어우, 세상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곤죽이 돼버렸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A와 동의하게 되었다. 세상에! 길 외웠다니까? 아까 외웠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밖으로 나왔군요. 시험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 시설은 사람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엔 시설이고. 난 이제 죽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도중에 나와 합류한 것은 이때를 위해서지. 출구로 내가면 처리하는 것이 규칙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그치 그치 그래야지. 당신은 다른 실험체와는 달리 저를 걱정해주셨죠.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에게 설치된 제어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이 움직여 당신은 처리해야 했겠지만, 아까의 칩으로 그것을 해제하였으니 당신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두십시오. 과학자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게끔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너는 못 가? 일정 이상의 에리얼에 벗어나면 자폭하겠군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추격대를 맡겠으니 어서 가주십시오. 빨리! 아 이게 진엔딩이었다. 야 솔직히 이것도 중간에 약간 좀 부조리한 것들 좀 있었잖아요. 중간에 부조리한 것들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싸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스토리를 보니까 네 괜찮네요. 이 게임 괜찮네요. 중간중간에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했었어. 근데 괜찮네. 무엇보다도 첫 게임과 비교하면 완전 선녀 아닙니까? 시리스님 목소리 A랑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게임에 완전 당해가지고 바깥 세상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밝고 예뻤다. 가자 모세순이 그냥 가져가세요. 하늘다이아 072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파짜 자체가 별로 안 나왔어요. 오늘 생방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크로우 트리거 하려고요. 남은 시간 해야지. 오늘 크로우 트리거 해저 신전 가가지고 진료왕 잡아야죠. 아 오마키룸 똑같다고 그랬어.